안녕하세요. 맹꽁TV입니다. 오늘은 부평구 동수로에 위치한 순댓국집에 찾아왔어요. 개성진 찹쌀순대북의 본점이고요. 일요일 제외 24시 영업해요.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인데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리거든요. 많이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여태 먹은 순댓국집 1등 여의도 강창구, 2등 도원 이화순대. 여기는 탑5 안에는 들 것 같아요. 결혼한 지 15일 차인데 특별히 시어머니께서 점심 사 먹으라고 용돈 2만원을 주셨어요. 그래서 수복 가서 예쁜 것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잘 먹은 한 끼를 생각하니까 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기본 순댓국 9,000원.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. 화려할 것 없고 특이할 것 없는 그냥 딱 평범한 맛인데 잡내 없이 기본을 잘 갖춘 배가 뚠뚠해지는 한 끼가 되실 거예요. 이 무 깍두기가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. 그런데 올 때마다 사실 맛이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. 건더기가 가득하니 푸짐하죠? 부추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잘 저을 거고요. 다대기가 얹어서 나오는데 주문하실 때 따로 달라고 하시면 따로 주신대요. 그런데 크게 맵지는 않아요. 일단 뜨거우니 몇 개 덜어놓고, 네, 덜고도 이만큼이에요. 이번에는 순대에 새우젓을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두 개는 안 되고 딱 한 개. 1:1 비율로. 앙! 밥도 말아야죠. 핸드폰 들고 밥을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자, 젓가락으로 통통통통. 숟가락으로 눌러 눌러. 한국인이 다 아는 맛이죠?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해놓고. 밥은 조금 남겼는데 순댓국 거의 다 먹었어요. 그리고 어머님이 주셨던 현금 2만원 중에서 1만원으로 결제했어요. 아또 잘 먹었습니다. 24시 영업이니 참고하시고요. 새벽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가까이 계시면 한번 방문해보세요. 맹꽁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